우와. 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 신으세요. 왜요? 아니요, 아우 좋아요. 어, 왜요? 아니요, 아우 좋아요. 어. 너무 좋아서. 어, 좋은데. 어. 너무 좋아서. 어, 좋은데. 네. 이거 뭐 어쩌는 소리지? 여기는 또 부엌이다. 그러게요. 아. 와. 근데 이거 뭐 어쩌냐. 설마 이거 같은 방 쓰는 거 아니죠? 다녀오겠습니다. 아, 다녀올게요. 네. 어, 저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라면 뭐, 놀래, 놀래. 이거 완전 멘붕 아니에요?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러니까. 싶은 갑니다. 네. 커플이 되냐 안 되냐 정말 판가름 날 여행. 네, 오늘은 평가의 날이야. 뭐 쓸 것 좀 대장포. 뭐 쓸 포? 대장. 저, 어.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장거리를 많이 가는 것 같네. 짱이야 짱. 짱이 진짜. 날씨는 또 좋네요. 저, 어, 이런 날씨도 좋지. 햇빛은 없지만 그냥 딱 맞아, 맞아. 너무 햇빛 있는 것보다도 또 오늘은. 어, 맞아. 날씨를 보니까 선셋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이 완전히 기회다.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되게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선셋 매니아. 선셋 매니아. 꼭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다, 안전한테. 오늘은 또 길이 달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기분이 또 다르네요. 차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뭐 노래 부르지 않아요? 한국 좀 불러보세요, 이승환 노래. 이승환 노래? 노래 한번 딱 틀려고 했었는데 그때. 아, 아 노래 뭐 화려하지 않은 고백 이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가사가 좋아요, 이게. 아, 이거구나. 응? 아, 이제 알겠어. 응. 어. 잘하시네. 두 분의 애기 같네, 꼭 가사.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무튼 가사가 꽃과 이렇게 당신은 언젠가 시들겠지만 이 우리의 추억은 영원히 어, 숨을 쉴 거다 어.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가사가 좋더라고요. 잘했죠 선곡. 괜찮았죠. 틀어드릴게요. 뭐 신청곡. 뭐. 신청곡. 조지 노래. 응? 조지. 조지? 외국인. 그거 봐. 아니요 그냥 조지라고 하세요. 조지. 좋아할 때 좋아하고 지. 이 사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선복. 바라봐줘요? 네, 그거 맞아요? 좋아요. 네. 어,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에 들어봐줘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거요. 좋다. 괜찮아요, 노래. 네. 되게 감성적이다. 노래를 같이 듣다 보니까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섬세하시고 부드러움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죠. 결은 달라도 뭔가 분위기는 잘 맞으시는 것 같지. 오, 여긴 뭐 무슨? 와, 야. 이게 되게 좋다. 바람 엄청 부는데? 날라가겠는데요? 가벼워서?
내리다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줄을 묶어야겠네. 바위 있잖아요. 바위. 캠핑 때 봤던 그 바위 한 다리 하나씩 묶고 다니는. 돌이 최고야. 돌이 최고네 진짜. 아 여기가 이제 돌고래가 이제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아 여기가요? 네 이쪽에. 돌고래가 너무 나올지 모르겠네. 그럼 나온다고 연락 왔는데. 연락 왔어요? 전화 왔더라고요. 아침에? 오늘 갈 테니까 꼭 나오라고. 근데 애들이 시간을 좀 못 봤나. 고등어 내가 멸말에다 갖다 줬는데. 어머머 자지러지시네. 이런 유머가 포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하시는구나. 이상하게 빵빵 터져요. 가끔가다 해주세요. 재밌어요 저는. 여기 나왔어. 여기요? 오 뭐야. 글램핑 하는 데인가? 우와. 와우. 와. 이게 좋네. 여기서 오늘 하루. 와 이런 데서. 예. 와. 바다도 보이고. 그니까. 네. 좋다. 오 웬일이야. 와. 오. 깜짝 놀랐어요. 카라반? 우와. 그래서 저는 글램핑 해보고 싶었거든요. 딱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바람이 좀 세긴 하지만. 그니까. 아 끈 가져왔어야 되는데. 돌도 가져오시죠. 돌은 여기 많아요. 저쪽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저 묶이는 거잖아요. 네? 괜찮아. 샵. 오. 오, 좋네. 우와. 우와. 오. 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 힘드세요. 왜요? 아니요, 아우 좋아요. 아 왜요? 아니요, 아우 좋아요. 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데. 아니. 이거 뭐 어쩌란 소리지? 여기는 또 부엌이다. 그러게요. 아. 와. 근데 이거 뭐 어쩌냐? 설마 이거 같은 방 쓰는 거 아니죠? 아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큰 공간도 아니고 방이 두 개인 것도 아니고 침대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자라는 건가? 어떻게 자요 여기서? 진짜 그것 때문에 옆에서 그냥 있을 때도 그냥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이거 어떡하지? 내가 밖으로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 숙소를 두 개 잡는 건가? 아, 다른 카라반에서. 아, 좋은데요. 되게 아늑하긴 하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우와, 이거 되게 좋다. 여기, 어머, 어떡해. 진짜. 와, 진짜. 오, 자동인가 봐. 자동이에요, 자동. 되게 좋다. 와, 그죠? 진짜 너무 좋은데. 아, 문 열고 또 나가봐도 되겠다.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대박스. 오, 너무 좋다. 바로 앞에 와서 낚시도 해도 되겠다. 선셋 있다 또 해도 진짜 멋있겠다. 아, 오늘 날씨만 좋으면 진짜 선셋 보기. 이야, 진짜 마음이 뻥 뚫린다. 뭐 식사? 아, 뭐. 밥. 쌈장.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네. 칼질을 잘하시네요. 뭐만 먹어도. 담장 칼질을 잘해야 돼요. 요새는. 아, 저 요리하시는 걸 좀 찍어드려야지. 사랑해야지 또. 거품 많네. 우와 너무 좋다. 이것도 찍어야지. 이야 이건 진짜. 잠깐만 이쪽에서 찍을게. 어, 찍어주세요. 이런 거 동영상도 예쁠 것 같아. 아우 맛있다. 아 끝났다. 하나 드릴까요? 어? 어? 어?
입에 직접 열심히 구워주시니까. 바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누굴 찍으셨어요? 궁금해. 김한님. 어? 김한님. 김한님. 왜냐면 접점이 첫 번째 데이트가 김한님이었고. 아, 네. 그리고 이제 형수님. 김한님. 왜 또 김한님이 이 꺼내시는 거야? 어? 왜요? 어땠나요? 김한님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무튼 첫 데이트였거든요. 여기 와서 능선 데이트를 했어요. 아, 능선? 능선에서 피크닉을 또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피크닉 했어요? 피크닉에서 드롭커피 내려주시고 뭐 샌드위치를 싸주시고 이것저것 준비를 그래도 정성껏 많이 하셔서 오셨더라고요. 무거운 걸 들고 오셔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섬세한 면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응.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김아님도 되게 저희 여자분들께서는 다상하셔서 은근히 이제 약간 다크호스. 은근히가 아니라 긴장하셔야 돼요. 근데 긴장이요? 긴장하셔야 돼요. 어? 살짝 어? 이 정도까지지 뭐 질투가 나거나 무슨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남자한테 어떤?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믿었어요. 네? 정말 믿었다고요. 아. 2시에 들어오든 4시에 들어오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각자 똑같은 사람, 결이 맞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뭔가 되게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개인의 그 공간은 또 되게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좀 흡수가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부드럽게. 내가 진짜 이만큼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지칠 때도 있고 상대방도 또 뭐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이 없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을 했어요. 은주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속내를 말씀하신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딥하게. 너무 좋지. 아 웃겨. 너무 재밌었어. 뭐? 선셋 쳐요? 선셋도 못 보겠다 오늘. 또 졌어요? 아 흐려서?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네. 아 날씨가. 아, 선셋이 저쪽인데 아, 안 보이는구나. 조금 더 있어야겠구나. 조금 더. 참, 이렇게 보면 진짜 세상 넓은데. 그러니까. 네. 진짜 망망대해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 노래가 듣고 싶네. 뭐야? 이승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승환? 선곡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아니요. 저랑 음악 취향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불안을 사요. 저 대학교 때 이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좋지. 아 이것도 좋다. 아 추억 돋는다. 얼마나 좋아. 추억 돋아요. 어떡해. 우리 때 많이 들었던 노래들. 아까 막 사랑을 제대로 몰랐을 때. 너무 좋아. 오, 완전 다르다. 오, 진짜? 세상에 뿌려진 사랑과 그만 수 없던 그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 이제 후회하지 마. 조금 슬프기도 해, 가사가. 맞아, 맞아. 그 고백을 품으로 그대 얼굴과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마지막은 날 전부나 그렇게 그것은 듯해도 이제 또 이렇게 들으니까 아 그런 거 더 아, 좋다. 아 참. 너무 좋다.
옛날에 어떤 그런 옛날에 막 엠성? 갬성 진짜 좋았어요. 그게 딱 통한 거예요. 노래를 들으면 뭔가 그 떠오르는 추억이 있잖아요. 저의 그 20대 초반 되게 몽글몽글하잖아요. 사랑을 아직 못 해봤던 시절이라서 그거를 딱 버튼을 딱 일깨워 주신 거예요. 형준님께서 나도 이게 끝사랑에 이 노래가 나오니까 나도 더 좋다. 근데 뭔가 정말 청춘이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다. 어떡해. 오, 진짜 바람도 불고 바다도 보이고 너무 좋다. 좋다. 전 바다가 너무 좋아요. 잠깐 걸을까? 좋아요. 조금? 저도 좋아요. 좀 걷어요. 너무 이거. 좋아요. 걸으러 한번 나갈까? 네. 네. 이모자 가나요? 아니면 이모자 가나요? 어? 어디 가봐요. 써봐요. 아 얘는 귀엽고 얘 써봐요. 너무 잘 어울리신다. 이거? 귀엽게 네. 쓰세요. 너무 귀엽다. 네? 어 죄송해요. 저 키 180 넘는 분한테 귀엽다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워 어떻게? 아 귀엽나? 아 귀엽네. 너무 귀여워. 그거 덮고. 이거 덮고 가요. 두 개 가지 두 개. 난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괜찮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좀 너무 곰 같지 않아요? 아니. 여며 준다. 괜찮아. 곰 같은 게 좀 좋아. 레디? 네.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소면가루 갈까? 이쪽으로 가면 되죠? 네. 오, 저기 돌고래 있다. 어? 저기. 우와! 너무 좋아. 어머. 어머, 사진 나. 아, 여기가 이제 돌고래가 이제 많이 나오는 곳이래요. 아, 여기가요? 네, 이쪽에. 네. 돌고래 보기가 힘들대요, 그렇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나 너무 나올지 모르겠네. 오, 저기 돌고래 있다. 어? 저기. 돌고래. 우와, 또. 우와! 너무 좋아! 어머! 사진 나지! 우와! 돌고래네! 우와! 많다, 많다! 이제 왔네, 날보러 왔네! 우와! 나 이렇게, 나 이건 처음 봐, 진짜. 웬일이야,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좋은 징조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야. 뛰는 우와. 어머. 어떻게. 아, 때 돌고래 때. 딱 타이밍 진짜 기가 막혔다. 아, 타이밍 어쩔? 타이밍 너무 좋아. 대박. 이야, 진짜 장난 아니다. 아, 덕분에 제가 진짜 너무 좋은 네? 거를 많이 봐요. 아. 진짜로. 아유, 감사해라. 열일했네. 그러니까. 아우, 웬일이야. 저 뛰는 거 봐. 어? 봤어요? 지금 뛰는 거? 그러니까, 점프하는 거. 봤어요? 어. 우와. 이제부터 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끈 거 같아, 와, 돌고래가. 그러니까. 따라와. 보여줄게. 어? 진짜. 오, 계속. 와, 오, 너무 좋다. 뭔가 진짜 잘 될 것 같은 어떤 기분. 앞으로의. 같이. 저도. 너무 좋아요. 돌고래도 보고. 너무 썬셋도 보겠다. 와, 오늘 볼 거 다 본다? 다 보네요. 제가 이렇게 썬셋을 굳이 보자고 했던 것도 아, 정말 황홀하더라. 황홀해. 황홀하다. 네. 아, 춥지만 하면 좋은데. 아, 진짜 별로 안 춥고 네. 어, 꼭 보고 싶어요, 오늘 그래요, 썬셋. 그래요, 오늘 꼭 한번 보자고. 넘어갔나? 떨어진 거예요? 그런 거 같아. 은주 씨하고 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아깝다. 선셋은 진짜 평생 남았겠다.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어제 그 못 본 그 걸쳐진 태양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은주 씨도 이렇게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았을까. 선셋 저요? 은주 씨한테 좀 노을을 한번 꼭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기 이쪽으로 와요. 네. 내가 바람을 좀 막아줄게. 잘 보여서. 어. 여기가 더 좋은 스팟 같아. 와 천국을 보는 것 같네요. 최고네. 너무 좋네.
멋있다. 멋있다 진짜. 바람도 너무 좋고. 좋아요? 너무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 맞아요. 되게 크네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진짜 예쁘다. 저건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두 겹 맞죠? 네, 두 겹 다.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그냥 막 가족들이랑 가도 뭔가 가족들 건사하기 바쁘잖아요. 솔직히 뭐 야 저녁 때는 다 빨리 모여라 막 이렇게 살다가 진짜 온전히 그 풍경과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또 사실 그때 이제 딱 형수님이 옆에 있어서 그 기분이 진짜 좀 묘하기도 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저렇게 이제 네. 멋있게 진짜 지는 거지. 저렇게 멋있게. 살짝 눈물이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좀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는 많이는 아니지만 저도 그랬지만 아마 은지 씨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그런 저희 나이대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는 지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입도 되고 지금 젊음은 비록 다 갔지만 남은 인생을 저렇게 예쁘게 그렇게 좀 후회 없이 멋있게 살고 싶다. 맞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그런 초라함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면 아 나도 저래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야. 나이 들면 뭔가 이렇게 초라해지는 마음들이 있어. 근데 그걸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아마 눈물 흘리셨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좋아해 주시니까 형주님 정말 기뻤어. 맞아 맞아. 그냥 형주님이 왜 이렇게 막 보여주자고 한 이유를 우리가 찾았네. 이 두 분은 엄청 기뻐지겠는데요, 그죠? 이제 단다. 저기서 수평선이랑 닿고 있어. 닿았어, 이제 닿았어. 이제 닿았어요. 이제 꼴깍 녹을 것 같아. 어떡해, 아쉬워. 야, 그래도 오늘 못 볼 줄 알았는데. 아니, 갔네. 그렇게 아쉬워했던 그 선셋을. 아, 진짜 아쉬웠어. 이렇게 진짜 아주 그냥. 와. 돌고래도 보고, 선셋도 보고. 바다 보면 이제 제 생각도 좀 나겠다. 수평선 하면 우형준. 넘어간다, 넘어간다. 와. 진짜 춥고 바람 부는데 그 한 곳에 서가지고 계속 그걸 봤어요. 아, 근데 너무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본 노을 중에 진짜 가장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노을이었던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하고. 이제 진짜 가는구나. 간다 간다 간다. 갔다. 와. 안녕. 박수. 이쪽 네. 박수 감사합니다. 와 진짜 멋있다. 너무 좋다. 여기 보세요. 하늘이 무슨 물감을 샥 뿌리는 것처럼. 점점 그 느껴져요? 네. 진짜로? 네. 와. 자꾸 눈이 가.
되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되게 풍요로우셨을 것 같아. 그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오늘이 완전 영화보다도 더. 뭔가 보상받는 느낌? 그지 맞아요. 않아요? 저는 네. 뭔가 보상받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야, 더 이뻐. 시간이 가니까 더 이뻐. 와! 오, 진짜 어떻게 이래 세 버려? 사랑으로 물들었네. 갑자기 거기에 샀는데 그림 그렸던 거. 완전 이색이었어, 네. 그때. 그림 그렸던 그, 저한테 보여줬던 그, 그게 딱 진짜 요 색깔이었다. 네,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이후에 그렸으면 더 그림 작품이 잘 나왔을 텐데. 진짜. 진짜 평생 가수에 나올 것 같아. 잊지 못할. 너무 좋네.